2022년 대통령 선거, 각 정당 대선 후보, 종교가 궁금하다. 현재 대선 후보 양강구도,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1960년 12월 18일생, 60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생, 제43대 검찰총장. 종교, 무종교. 일부 보도에서는 안보로 씨오라는 세례명의 가톨릭 신자라고 나오기도 한다. 대학 시절에 천주교 세례를 받았다고 하며 어머니, 아내를 비롯한 가족은 불교 신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도. 1964년 12월 22일생 56세 경상북도 안동시 출생 제35대 경기도지사.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분당 우리들교회에 매주 빠짐없이 나가고 있다. 교회는 보수적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소속이지만 목회자를 비롯해 교회 분위기는 보수적이지도 진보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교회에서는 아무런 직분도 맡고 있지 않으며 교회에 다닌 것은 10년 정도가 됐고 그 전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종교. 기독교 신자, 민주당 대선 후보는 연장자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정세균 안수집사. 1950년 11월 5일생, 70세, 전라북도 진안군 출생, 제46대 국무총리.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재직 시 교회 모임 금지 및 해제를 발표하면서 정총리가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평창동 예능교회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총리는 예능교회 등록 성도이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한두 번 정도밖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성도. 1952년 12월 20일생 68세 전라남도 영광군 출생 제45대 국무총리. 본래 무종교였으나 영광중앙교회 김칠순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국무총리 내정 이후에는 신반포 중앙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승조 성도. 1959년 3월 21일생 62세 충청남도 천안군 출생 충청남도 도지사. 대한민국 감리의 신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가톨릭 신자. 박용진 후보. 1971년 4월 17일생 50세 전라북도 장수군 출생 제21대 국회의원. 대한민국 가톨릭 신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불교 신자. 최문순 후보. 1956년 2월 4일생 65세 강원도 천성간 출생 제36대에서 38대 강원도지사. 상당히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으며 심재국 전 평창고수, 이병선 전 속초시장도 예출합니다. 추미애 후보. 1958년 10월 23일생 62세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생 제67대 법무부 장관. 프로필에 나오듯이 불교 신자이며 불교계와의 교류도 꽤 깊고 사적으로도 사찰을 자주 찾는다고 한다. 국회에 출석할 때도 염지를 손에 쥐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김두관 후보. 1959년 4월 10일생 62세 경상남도 남해군 출생 제34대 경상남도 도지사. 이광재 후보. 1965년 2월 28일생 강원도 평창군 출생 제35대 강원도지사. 최재성 전 국회의원과 매우 닮았으며 같은 당에다가 불교를 믿고 군 면제받은 같은 65년생 정치인이라서 더욱 그런 듯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종교. 기독교 신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연장자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안상수 권사. 1946년 5월 28일생 75세 충청남도 태안군 출생 제11대에서 12대 인천광역시장. 인천 계산중앙감리교회 권사이다. 홍준표 집사. 1953년 11월 20일생 67세 경상남도 창녕군 출생 제21대 국회의원. 동대문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시절 이순삼 여사와 전농감리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임명받아 12년간 해당 교회에 출석해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2012년 19대 총선 낙선 이후부터 안타깝게도 교회 출석은 뜸하였다. 신앙심이 깊지 않으나 계속 노력하는 기독교인이다. 대선을 앞둔 2017년 3월 불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기독교 신자임에도 독실한 불자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불교와 인연이 깊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장로. 1956년 4월 15일생 64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생 제44대 국무총리. 매우 독실한 침력의 신자이며 사법연수원 재학 중에도 동시에 신학교도 졸업해서 전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새벽에 일어나 성경 공부로 하루를 시작할 정도로 반듯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 실제로 자기 전공을 살려 교회 내 법적 분쟁에 관한 팁을 다룬 단행본을 낸 적도 있다. 참고로 유튜브에서 보면 전도사로서 간증하는 장면도 자주 올라오는 편입니다. 최재영 장로. 1956년 9월 2일생, 64세, 경상남도 창원시 출생, 제24대 감사원장.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유명하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고 서대문구에 위치한 신촌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맡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성가대 활동을 했고 국내 농어촌 지역 필리핀 불락한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도 있다. 공직을 맡은 이후에도 본인이 교회에서 맡은 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마고인 강명훈 변호사도 신천교회에서 처음 만나 친구가 되었습니다. 박진 성도. 1956년 9월 16일생, 64세,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생, 제21대 국회의원. 대한민국 기독교 신자입니다. 장성민 성도. 1963년 9월 5일생, 57세, 전남 고흥군 출생,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진행. 대한민국 기독교 신자이며 세계로 금란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조지 워싱턴과 비교하며 그를 국부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장로. 1964년 2월 14일생, 57세, 제주도 남재주군 출생, 제37대, 38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대한민국 기독교 신자이다. 모태신앙이며 장로입니다. 윤희숙 성도. 1970년 2월 7일생, 51세, 서울특별시 출생, 제21대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의 신도입니다. 국민의힘 불교신자 유승민 후보. 1958년 1월 7일생, 63세, 대구광역시 중구 출생, 제20대 국회의원. 유승민 의원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으나 기독교 신자라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표 확장과 홍보를 위해 교회를 찾았던 것이며 이러한 행보는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김태호 후보. 1962년 8월 21일생, 58세, 경남 거창군 출생, 제32, 33대 경상남도 도지사. 대한민국 불교신자입니다. 국민의힘 무종규 후보. 장기표 후보. 1945년 12월 27일생, 75세, 경상남도 밀양군 출생, 국민소리당 창당준비위원장. 하태경 후보. 1968년 4월 26일생, 53세, 부산광역시 동구 출생, 제21대 국회의원. 그 밖에 무소속 및 다른 당 후보들의 종교. 가톨릭 신자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962년 2월 26일생, 59세, 경상남도 밀양시 출생, 국민의당 대표. 원래 종교가 없었으나 2017년 10월 11일 세례 성사를 받았는데 우연인지 아닌지 바울로는 문재인의 세례명인 티모테오의 스승이다. 하지만 세례명에 사용하는 성인의 이름으로서는 바오로와 하상 바오로가 명백하게 구분되므로 전술한 내용은 가톨릭 성인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빚은 해프닝이다. 한편 안철수는 세례전의 불교 승리에게서 대경이란 본명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수계 없이 일종의 선물처럼 덕담처럼 이름을 선물한 것으로 안철수가 그 당시에 불교에 귀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1959년 4월 4일생, 62세, 경기도 파주시 출생, 제21대 국회의원. 대한민국 가톨릭 신자입니다. 무소속 후보의 종교. 무소속 김동연 후보. 1957년 1월 28일생, 64세, 충청북도 음성군 출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종교는 무종교입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1947년 7월 13일생, 74세, 경상남도 밀양시 출생,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허경영 씨는 잘못하면 하늘궁의 교주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후보. 1980년 11월 27일생, 40세, 대구광역시 출생, 진보당 상임대표. 대한민국 가톨릭 신자, 세례명 효임 골룸바. 오늘의 큐티.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그대의 기능은 세상에 이용당하지 않고 그분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그대의 인생은 세상에 피해를 주지 않고 세상에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대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